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왕이라도 된 듯 고압적으로 행동하고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무인이고 눈뜨고 못 봐줄 꼴불견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데 곁에서 지켜보고 있자면 과대망상이라도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세기에도 스스로 중세시대에 군림하는 왕이 되어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궁중놀이에 빠져 살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신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탈권위주의, 소통이 중요한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요즘 시대에 여전히 중세시대 사람처럼 위계질서와 절대복종을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태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고압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간 분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적인 사람들의 치명적 결함. 첫 번째, 머리가 굳었다.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든다는 것은 자신만의 경험으로 쌓아올린 성벽이 점점 높아지고 두터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이 높고 두터워질수록 다른 세상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의 경험이 유일한 진실이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은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의 행동 방식과 태도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넘어 불쾌하고 또 그것이 대세를 이뤄가는 것에 불편함은 물론 적개심까지 품게 됩니다.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꽉 막힌 사람을 흔히 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꼰대는 다름 아니라 생각이 경직된 사람, 머리가 굳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각이 경직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그렇다면 모두가 예외 없이 나이 들면 꽉 막힌 꼰대가 되겠네요. 나이가 들더라도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정신의학에서 스키마라는 용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람마다의 인식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인식의 틀은 고정되고 더 단단해져서 다른 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서도 생각이 유연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돌연변이인 걸까요? 아니죠. 나이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공부하고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머리와 마음에 새로운 것을 계속 집어넣으니 인식의 틀이 고정됨이 없이 넓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그러니 유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고압적이고 꽉 막혀 자기 생각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공부하지 않고 자기 발전에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고압적인 사람들의 치명적 결함. 두 번째, 오지랖이 넓으나 공감력은 낮다. 생각은 시골집 광처럼 곰팡내와 먼지내가 풀풀 날 정도로 고리타분하고 말투는 거칠고 쌍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지랖은 태평양처럼 넓어서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끼는 것도 고압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남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꼴을 못 보는지 사람들이 반기지도 않는데 꼭 와서 공감력 제로에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잠깐 여기서 공감과 동감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려봐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동감이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과 함께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거라면 공감이란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느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그런 일을 당했으니 힘들겠네. 이런 반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동감인데요.
이 상태에서 부탁하지도 않은 설익은 조언을 하니까 되레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상황도 전혀 맞지도 않고요. 공감의 시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오지랖 넓으신 분들이 어디 그런가요? 너무 바쁘죠. 자기 할 말만 그냥 주구장창 늘어놓으십니다. 그래서 공감력이 제로라는 거예요. 고압적인 사람들의 치명적 결함. 세 번째, 자기가 제일 잘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남들이 그걸 알아달라고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죠. 아유, 민망하고 낯뜨겁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닙니까? 창피하게. 하지만 고압적인 사람들은 창피함도 없이 자기 자랑을 떠벌립니다. 자신이 이룬 것은 언제나 남들의 업적보다 항상 높고 큽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남들을 깎아내리는데도 여념이 없습니다. 삐뚤어진 인정욕구를 가진 것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고압적인 사람들의 치명적 결함. 네 번째, 맹목적이다. 고압적인 사람은 미취학 아동의 단순함으로 세상을 구분짓습니다. 흑백 논리로 무자르듯 가르고 세상을 같은 편 아니면 적으로 나눕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자신과 다른 얘기를 꺼내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적개심을 드러내요. 조금의 포용심도 없다니까요.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의 내려놓은 것에 벗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아주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참 답답하게 사시는 분들이신데 말하면서도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고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권위라도 얻은 양 행동하지만 누구도 그 권위를 주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권위를 지키려다 보니 고압적으로 힘으로 누르려 하는 거죠. 그 길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또 세상은 어느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각양각색이죠. 그럼에도 자기 생각 하나로 남들까지 억누르려는 사람이 있어 주변 사람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는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인식의 틀이 굳어져 앞뒤 꽉 막히고 고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포용심 넓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 배우고 경험하고 읽고 쓰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도 신하도 아닌 동료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융통성이 있고 유연한 사람이 되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